오늘은 여성시대 여시 게시판에 올라온 경기도 부천의 한 빌라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 현관문 틈으로 철사를 넣어 문을 열려고 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6일 오후 4시 10분께 부천의 한 빌라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무단 침입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 집에 혼자 살던 20대 여성 A씨는 누군가 현관문 밖에서 문틈으로 철사를 넣더니 손잡이에 걸어 문을 열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올리며 너무 소름 돋고 손이 떨린다고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영상에는 올가미 형태로 만들어진 철사가 문고리에 걸린 상태에서 철컥철컥 소리를 내며 당겨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A씨는 어제 문을 못 열게 철사를 잡고 누군지 물으니 부동산에서 왔다고 했다, 뭐 연락도 없이 왔냐고 물으니 배를 눌렀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바로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 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토대로 모 부동산 업체 직원인 4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B씨는 경매 입찰 매물로 나온 이 빌라의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았으며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열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절도 등 범행 목적으로 문을 열려던 것이 아니더라도 B씨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일단 조사 후 입건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업계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체 관계자들은 경매 매물의 경우에도 임의로 들어가면 안 된다 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락하거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혼자 사는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은 현관문에 보안장치를 설치하거나 비상벨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의 중요 쟁점은 경매 매물의 집안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법원에서 열람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네요. 그 외의 경우는 채무자나 임차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에 접근하거나 침입하는 것은 불법이며 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